지난 27일 중소기업청은 SK플래닛과 공동으로 2012 특성화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. 지난 4월부터 44개 학교에서 240개 팀의 학생들이 경합을 벌인 결과 40개 팀이 선정됐고, 이 가운데 최종 20개의 수상팀이 결정됐습니다. 이번 시상식에서는 미림여자정보고등학교의 김효정 외 3명의 학생들이 개발한 틴문화 애플리케이션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들은 부상으로 중국 IT 기업 방문 등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받습니다.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참가 학생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과 전문가 멘토링 등의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